무대, 어느 아파트 복도와 집안. 시작해볼까? 아씨, 귀찮게 뭐야?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차인데. 누구세요? 아, 집에 계셨네요. 경비실입니다. 사인 좀 받아야 할게 있어. 저 제가 지금 샤워 중이거든요. 좀 이따 오시겠어요? 아, 예, 뭐 급한 건 아닐게. 알겠습니다. 샤워 중이면 어디 가시나 봐요? 네? 그건 왜 물으세요? 아니, 아 이따 몇 시쯤 오면 되나 해갖고 아침도 헛걸음하기 싫을게요. 오늘 안에 꼭 해야 돼요? 아까 급한 건 아니라더니. 급한 건 아닌디. 아,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. 마침 샤워 중이기도 하고. 아무튼 지금은 못 나가니까 내일 오시든지 문 앞에 두고 가시든지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그럼 밤에 다시 오죠. 안녕하세요. 아, 저 경비실이 소환된디. 예, 김현 씨. 예, 아이. 알죠. 그 저희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. 뚝대기 지금까지 나오시고. 네? 아, 지를 아신다고요? 네, 왜요? 아니요. 아, 요즘 사람이 어디 아, 경비 나부랭이한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? 쬐기 아, 놀이터 그네보다 못하죠. 알아봐 주신 게 고맙네요. 아직 안 가셨나요? 아, 이제 막 가려는 참인데 사장님이 퇴근하셔 그렇네요. 들어가시죠. 예. 여보, 나왔어. 문 좀 열어줘. 네, 그럼 이따 오겠습니다, 사모님. 뭐하러 또 오시려고요, 아저씨. 남편에게 사인 받으세요. 여보, 사인 좀 해드려. 여자 말하며 창문을 연다. 그리고는 아래를 내다본다. 아, 차차. 그럼 되지. 저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동의 사인이 필요해갖고. 아, 저 아내한테 말해주시죠. 이제 주인은 아내거든요. 저는 어쩌다가. 하긴 요즘에 여자들이 입김이 더 세죠. 남편들이야 찍소리합니까 어디. 여보, 뭐해요? 사인해드리고 보내드려요. 바쁘실 텐데. 여자 계속 창밖을 살핀다. 아, 알겠어. 펜 있으신가요? 펜이요? 아따! 아, 깜빡 놓고 왔네. 아, 내 정신이 이라요. 아니, 사인 받으러 다니신다더니 펜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? 아, 어디 뭐 오다가 떨어뜨려진 모양인데 아니 뭐 사모님께 하나 달라고 하죠 뭐. 예. 안 들어가세요? 네, 들어가야죠. 여보, 문 좀 열어줘. 나 샤워 중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. 어차! 아니 무슨 부부사이가 샤워한다고 문도 안 열어줍니까? 아, 그러고 번호키 있는데 누르고 들어가면 되지. 아, 그러고 보니 이거 참 이상하구만. 아, 사장님은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난리고, 아, 사모님은 샤워 중이면서 할 말은 다 하고 말이야. 아,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? 아, 아내가 저기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고 심심하면 번호키 바꿔대는 통에 잠시 꺼놓은 것 뿐인데. 이제 막 기억나서 들어가요, 참이.
그럼 뭐 저기 또 바꿨네. 저기 가 문 좀 열어봐. 나 지금 샤워 중이라니까. 아이고 당신들 허벌 나게 수상한데. 아 사모님 일단 쪼까 나와갖고 얘기 좀 합시다. 에이 뭐 당신들 수상한 건 당신이지. 저기 무슨 펜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사인을 받나? 그리고 여기 꼭대기 층인데 왜 다른 층에서 받은 사인은 두 개뿐이고? 아따 이 양반이 웃긴 양반이네. 아 누가 이 시간에 집에 있다요? 아 다들 외출 중인데 그러지. 그걸 아는 사람이 사람 없는 시간은 왜 돌아다니는? 아 일단 아 사모님 쫓다 나와보시오. 아 이분이 정말 남편 맞소? 아이고 당신 누굴 의심하는 거야 지금? 그럼 당신이야말로 진짜 경비 맞아? 아따 아까는 나 알겠다 하지 않았어? 아 사모님 아 좀 나와보시오. 아 왜 안 가고 지랄이야. 제가 사실 중요한 일 중이라서요. 그게 지금 바쁘다잖아. 왜 자꾸 나오라고 그래? 아직도 샤워 중이요? 아니요 그게 제모 중이에요. 제모요? 예 쪽집게로 하도 뽑았더니 쥐가면서 다리가 움직이질 않네요. 남편에게 이런 모습 보이기 부끄럽기도 하고요. 우린 아직 신혼이라서. 아 119 좀 불러주시겠어요? 119? 무슨 다리에 쥐났다고 119? 저기 내가 내려가서 냉큼 사람을 좀 불러올게. 그래요 여보 당신 좀 갔다 와요 얼른 냉큼 빨리. 어 경비 아저씨도 남편을 좀 도와주시겠어요? 사람을 많이 불러와야 할 것 같아요. 제가 좀 뚱뚱해서. 이대로 가긴 아쉬운데. 아, 일단 알겠습니다. 누구세요? 얘는 아, 경비님이. 저는 저기 이 집 주인 남편인데요. 어 벌써 누가 왔나요? 경비? 남편? 내가 이 집 주인인데? 남편과 경비 한순간 얼음. 안에서 듣고 있는 여자 창문으로 뛰어내려 준비한다. 당신들 뭐야? 아 저기 그게 아 예, 제가 집을 착각했나 보네요. 전 1102호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, 예, 1101호네요. 사실 제 집이 아니고 이 친구 집을 찾아가는 친구들. 친구 집? 아까 당신 집이라며? 아, 저희 친구랑 전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거든요. 그리고 언제 내 집이라고 했습니까? 아내 집이라고 했지? 급작 아내가 왜 친구 집에 있는데? 정확히 말하면 친구 아내죠. 맞잖아요. 저희는 이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라서. 근데 저기 아내 계신분은 제가 공유하는 아내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대강님만 신뢰하겠습니다. 아, 잠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거? 어? 나 여태껏 혼자 살았는데 내가 아내가 어디 있으며? 당신은 동기라면서. 아니 그 옷은 그거 여기 입고 앉잖아. 내가 말했잖아요 집을 착각했다고. 잠깐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. 경찰 부를 테니까 딱 기다려. 경빈 집에 있는지 경찰을 못한다고 부른다. 아 제가 내려가고 새콤을 갖다. 새콤 좋아하네. 어? 당신도 이상해요? 이거 도둑놈들 아니야? 저는 저기 사실 벨트입니다. 벨트? 예 저기 제가 배를 두고 틀고 왔는데 지금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. 경빈 씨 저 좀 잡아가세요. 저 들어가서 지금 단속분들한테 뒤져보 있어. 아! 아 벨트! 아 그래! 이 녀석! 아 누가 그러고 배로 누르나 했더니 아니 저기 그럼요! 저는 저기 혼나야 돼요. 혼나야 맞다고 저 저기 아 내가 이놈 데려나왔고 홍군형 내겄습니다. 아, 걱정 마시오. 저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. 별 미친놈들이 다 있네 정말. 문이 열리면 수건만 두른 여자가 나온다. 뭐야! 아! 뭐? 아! 내가 샤워 중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 진짜! 아! 도둑이야! 암전.
있네요.